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통장 98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본다. 아유, 어제 오늘 날씨 엄청 덥죠, 요즘이요? 저번 주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4D가 잠을 자다가 깼다고 합니다. 넌 더위 별로 안 타는데. 더워, 진짜. 저는 더위를 좀 많이 타는 스타일이고 4D는 더위를 그렇게 저만큼은 타진 않는데 덥긴 더운가 봅니다. 많이들 덥다 그러고 어저께 제쳐도 더위를 별로 안 타는데 거실에 와서 자더군요. 어쨌거나 더워도 우리는 계속 할 일은 계속 해야 된다. 더운 건 더운 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가을이 오겠지요. 여러분 저번 주에는 F6 필름 카메라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제 메일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쪽에 댓글란에 어떤 분이 그거에 또 상응하는 캐논의 또 마지막 필름 카메라인 EOS 1V를 해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또 오셨는데 마침 또 다니는 거래처에 EOS 1V 깨끗한 중고가 보이길래 한대 들고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필름 뚜껑 열면 필름 카메라입니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필름 카메라라는 거. 셔터 소리는 날카롭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EOS 1V 이 카메라는 밑에다가 배터리 그립, 파워 부스터 를달 수가 있는데요. F6도 배터리 그립을 따로 달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걸 갖고 나왔는데 요렇게 하면은 1V. 요 배터 파워 부스터, 파워 드라이버 부스터. 이게 모델명이 뭐야? PB. PB2가 들어 있네요. PB2를 달게 되면 EOS 1V HS가 된다. 자, 그러면 배터리 그립을 달게 되면 어떤 효과가 더 나느냐? 일반 AA 건전지 8개를 들어간다. 또는 여기 전용의 리튬 수소 충전 배터리를 넣을 수가 있다. 그럼 그렇게 넣음으로써 어떤 효과를 볼수 있느냐? 모터 드라이브의 연사 속도를 빠르게 갈수 있다. 그래갖고 여기 배터리 8개가 들어가면은 초당 6콤마를 돌릴 수가 있고 전용의 충전 배터리를 넣게 되면 초당 10콤마를 돌릴 수가 있다. EOS 1VHS는 이렇게 보면 되고 재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2000년도에 생산이 됐고요. 이 1V는 생산이 됐고 석 달, 두세 달 전인 2018년 5월 달에 캐논에서 공식적으로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던 카메라입니다. 즉, 올해까지 생산이 됐던 카메라가 캐논에서 나왔던 카메라가 EOS 1V고,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캐논에서 나온 마지막 필름 카메라가 EOS 1V가 될것 같습니다. 니콘에서는 F6가 됐듯이 그렇게 그런 상징성을 갖는 카메라고. 니콘에서 바디가 뭐 F3, F4, F5 이런 식으로 숫자의 한 자리 숫자가 플래그십 바디라고 그러면 캐논에서는 EOS 1, 그 다음에 EOS 1N, AF 카메라. 그러면 그 전에 구형, 그 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로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게 되면 F1, 그 다음에 New F1, F1, F1N, 그 다음에 New F1, 그 다음에 EOS 1, EOS 1N. 그 다음에 그 중간에 EOS 좀 다른 파생인데 1N RS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V가 된다. 모델명 이해할 것 같아? 4D? 니콘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을 쓰지? 니콘의 F1, 2, 3, 4, 5, 그러니까 F2, 3, 4, 5, 6까지 이런 식으로 니콘은 일률적으로 간다 그러면 캐논은 F1, 그 다음에 F1N, 그 다음에 New F1. 그 다음에 EOS 1. 그 다음 그 F1하고 EOS 1하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AF화가 된 거지, 그 다음에. 그 F4가 나왔을 때 이쪽에서는 EOS 1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EOS 1, EOS
1N 그 다음에 EOS 1V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자 저번 시간에 니콘은 이제 F4 다음에 F5가 나오고 F5가 나오고 F6가 나올 때 새로운 개념의 카메라로 개발을 한다. 모델 모양도 틀리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를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내가 볼 때는 캐논 쪽에서는 EOS1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놓고 그 EOS1N이 나오고 EOS1N에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놓고 해갖고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캐논하고는 또 다른 이제 생각들이겠지.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 캐논에서 생산된 지금까지 필름 카메라 중에 마지막 버전이고 가장 기능적으로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 카메라가 지금 보고 계시는 EOS 1V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보면 되고 모양도 큰 변화가 없잖아. EOS 1이나 EOS 1N이나 그 다음에 중간에 EOS 1N이 나온 다음에 RS라는 버전이 하나 파생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미러 이 45도 미러가 셔터를 끊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 그 미러가 움직이지 않게 함으로써 셔터 스피드를 비약적으로 빠르게 넣을 수 있는 건데 그 기능을 예전에 이제 그 소니에서도 미러리스 카메라가 아니었을 때 그 미러가 움직이지 않게 지금은 없어졌을 거야. LT 무슨 방식이라든가 그 시스템이 캐논 쪽에 있었던 것들이 소니에서도 적용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EOS 1 RS에서 그게 처음으로 채용됐었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 구형 F1 바디일 때 스포츠 사진가들을 위해서 한정 생산된 카메라 F1에 또 미러가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가 있었다. 그거는 내가 캐논의 니콘의 F3를 하면서 영원한 막스 F1을 UF1 쪽 캐논의 F1을 소개해주는 사진 통장 방송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거나 오늘 이후 캐논의 플래그십 바디 맨 마지막 버전인 EOS 1V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지? 날카롭고 묵직해. 굉장히 묵직하고 이 EOS 1V HS인데요. 지금 이거 배터리 그립 파워부스터 2가 달린 EP2가 달린 파워부스터가 달린 거는 1HS 바디인데 이거의 무게는 메이커 발표 1380g. 그 다음에 이 배터리 그립이 없는 그냥 본체만은 982g 정도. 굉장히 묵직하다. 자 이거의 재원을 한번 메이커에서 발표한 거를 적어놓은 걸 보면 모타 드라이브 내장 35mm AF-SLR 카메라 필름 규격은 24x36mm 소형 필름을 쓴다. 마운트는 역시 캐논의 EF 마운트. 시야율은 100%. 시야율이라는 개념은 내가 몇 번 얘기 드렸으니까 그렇고 시야율 역시 최고의 카메라답게 시야율은 100%를 낸다. 그 다음에 시력 교정. 그래갖고 우리 요즘에 이제 카메라들은 파인더를 볼 때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력 교정을 할 수 있잖아. 그 시력 교정을 한다. 이게 디옵터를 보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 디옵터. 그 다음에 교체 가능한 스크린. 안에 스크린 교체 가능한 게 9종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아이피스 내장을 갖고 있다. 오케이. 파인더를 가려줄 수 있는 여기 F6 때 제가 말씀드렸던 IPS 셔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적어놓은 게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45 초점 포인트의 에어리어를 갖고 있고 45군데의 초점 포인트를 갖는 에어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측광 방식은 평가 측광, 부분 측광, 센터 부분 측광. 부분 측광은 센터의 8.5%. 그 다음에 스포츠광, 센터 파인더 센터 2.4%만 그 다음에 중앙부 중점 측광을 갖는다. 그 다음에 8회 멀티 패턴 측광을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스포츠광에서 8번을 자기가 노출을 찍고 싶은데 찍어갖고 중간 값으로 노출을 측정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 소개이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존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8회 멀티 패턴 측광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고, 이 8의 멀티 패턴 측광은 캐논 바디에서 EOS 1V도 됐지만 예전에 나왔던 T90 카메라에서도 지원을 해줬던 기능이고, 올림푸스 쪽으로 넘어가면 OM4 카메라에서도 8의 멀티 패턴 측광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모드 방식은 뭐 매뉴얼, 조리개 우선, 셔터 스피드 우선, 프로그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ISO는 6에서 64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셔터 스피드는 30초에서 8000분의 1초까지. 그 다음에 스피드 라이트의 동조 속도는 최고 250분의 1초 싱크로. 그 다음에 이제 EOS 1V 배터리 팩이 없는 EOS 1V는 초당 3프레임 모터 드라이브, 파워부스터 EP2가 달린다 그러면은 8개의 배터리가 AA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6프레임이 들어가고, 아까 말했듯이 니켈 수소 전용 충전지가 들어가면 10프레임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당시에, 이건 생산 당시에 2010년도 그 당시에 스포츠 사진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카메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나왔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뭐 니콘에서 캐논으로 많이들 넘어간 시기도 했고, 그래서 스포츠 사진가들한테 적합하지 않았을까. 모터드라이브 속도가 일단 빠르니까 많이 채용을 했다. 그래서 무게는 아까 말했듯이 배터리 그립이 없으면 982g, 배터리 그립이 있는 HS 1V 배터리 그립이 있는 거는 HS라고 따로 명명을 하는데, EOS 1V HS는 무게가 1380g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조니 러브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 카메라랑 니콘이랑 카메라랑 비교를 하면 뭐랑 비교가 되느냐 하면, 일단은 얘가 2000년도에 생산이 첫 발매가 됐어. 그렇게 되면은 니콘 F6가 2004년이란 말이야. 얘가 나오고 나서 4년 후에 F6가 나왔고, 고전 모델이 F5가 96년도에 생산이 됐다는 얘기겠지. 96년도이기 때문에 얘랑 같이 현역으로 뛰었을 때 F5랑 이렇게 다이다이를 떴던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건데,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연사 속도 쪽에서는 이 1V가 더 빠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스포츠 사진을 만약에 찍는 필름 카메라 스포츠 사진을 찍는다라거나 그런 분들이라면은 눈여겨볼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이거 금액이 그렇게 이거 깨끗하지? 새거 같지 않아? 오래됐는데. 새거 같잖아. 초당 10프레임은 36방짜리 필름은 3.6초 안에 그냥 끝난다는 얘긴데, 한 놀이 다. 이게 이제 중고 가격이 한 75만 원, 80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돼. 깨끗한 것들은. EOS 5 니콘의 F5보다는 좀 비싼 금액이지. 비싸지만은 F5보다 후에 생산됐고, 근데 F6보다는 싸고. 그러니까 F5하고 니콘의 F5하고 F6 중간 금액을 중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카메라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캐논의 디지털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은 그 EF 렌즈들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름 바디를 쓰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EOS 1V를 캐논 유저들한테는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 카메라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마그네슘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내구력과 신뢰도는 최고가 아닐까, 지금 캐논 바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캐논의 회사에서 발표하는 기술 데이터를 보면은 셔터 스피드의 내구력을 15만 회로 보고 있다. 15만 회.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들은 더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서 15만 회면은 굉장히 내구력에서 셔터의 내구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카메라들이니까. 하지 마. 저번에도 한번 했어. 그 나누기 하지 마. 저번에도 너 한번 했잖아. 뭐 15만 회. 그또36
나누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맨 노를 찍나. 저번에도 했다니까. 무슨 카메라 소개할 때. 4160 그래. 통이네. 어, 네. 그걸 찍어야 되는 거야. 필름으로. 그거 찍는 거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용 배터리 니켈 수소 배터리 팩을 넣게 되면 10프레임으로 연산 속도를 돌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0개 정도의 사용자 기능을 입력해서 불러내갖고 내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뭐 그 다음에 캐논에서는 역시 조용하고 빠른 정확한 AF 성능을 얘 또한 정확히 구현을 해주고 있다. 그 다음 얘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EOS3가 있어. EOS3랑 얘랑 거의 비슷해. 기능이. 그런데 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EOS3 카메라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데 EOS3 카메라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얘는 마그네슘 합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의 신뢰도라든가 내구력은 얘가 월등히 좋다. EOS3보다. 기능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EOS3는 마치 니콘에서 말하면 F5 동생 F100이 있듯이 EOS1V의 동생 EOS3가 같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하고 F100도 F5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들이지 다. 하지만 그것도 내구력에서 F5가 더 낫다. 이런 것처럼 플러그십 바디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카메라 회사에서 최고의 그 가장 높은 카메라, 가장 좋은 카메라 당시에 항상 시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고급 카메라들은 어떤 기능이 더 있어갖고 고급이라기보다는 그 비싼 이유, 가격들이 비싼 이유가 거의 다 내구력 쪽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신뢰도, 예, 그다음에 고장률이라든가. 이게 한마디로 따지면 전부 다 내구력 아니야.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보급형 카메라보다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싼 거지 어떤 뭐 특출한 기능이 더 많거나 보급형 카메라에 비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카메라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 많은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고장률이라든가 뭐 에러율 물론 어깨 높이에서 떨어지는 내 충격적인 거에서는 뭐 그래도 플러그십이 좀 낮긴 하지만 어깨 높이에서 떨어져 갖고 거의 뭐 망가진다고 봐야 되겠지. 하지만 오래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서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플러그십 바디들이 월등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들이 이루어진 거고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고급 쪽의 카메라들이 비싼 이유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내구력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죠. 더군다나 프로 사진가들한테는 그 내구력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니콘이든 캐논이든 뭐 올림푸스든 뭐 소니든 어디든 간에 최고급 카메라들은 가장 신경을 써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의 가격을 또 지불하고 사신다고 보면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EOS 1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선명하고 파인더가 밝다 그런 이제 특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이 카메라가 진동이 굉장히 적어. 소음은 작은 편은 아니야. 근데 찍다 보면 이 진동이 굉장히 적어. 이 진동이 적다라는 것은 미러의 충격. 미러의 충격인데 미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때 그 충격을 완충해두는 쇼버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얘도 조그만. 그것이 잘 설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무게가 1380g에서 나가는 무게가 그 진동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일정 부분 한다고 나는 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카메라가 적당히 무거운 게 어떤 면에서 흔들림에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 무거운 것이 다 단점만이 아니라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미러 충격들을 좀 카메라 바디가 흡수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소리는 작진 않아. 소리는 그냥 그렇다고 뭐 아주 크지도 않고 그런데 이 카메라는 진동, 미러의 진동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지 않았을까, 않을까? 난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어. 그 다음에 뭐, F5하고 이 카메라랑은 굳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 F5는 이 배터리 그립 자체가 일체형이고, 얘는 이거를 분리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고 싶으면은 줄여서 쓸 수도 있고, 이걸 파워부스터를 끼워갖고 모터 드라이브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얘는 할 수 있지만 F5는 그런 걸 못한다. 하지만 이제 니콘의 F5나 F6 쪽은 어떤 기능이 있냐. F6는 물론 배터리 팩을 따로 분리해서 넣을 수가 있고, 그건 나중에 나온 카메라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F5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RGB 측광 방식. 그거는 이제 니콘의 F5, F6의 가장 큰 장점이고, 얘는 그거 없지만, 근데 그거는 뭐, 장점이라고 봐주긴 해야지, 그 측광 방식은. 하지만 필름을 찍을 때 그게 뭐, 다, 모든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봤을 때 걔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얘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디지털 필 디지털에서 캐논을 쓰고 계시는데 만약에 내가 필름 카메라를 좀 한번 써보고 싶다라든가 필름 카메라도 같이 운영을 해보고 싶다. 같이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EF 렌즈를 같이 쓰기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EOS 1N, 뭐 RS 1V인데 그래도 최후 기종인 1V를 추천해 드리고, 만약에 이 1V가 난 무겁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좀 그렇다. 그렇다면 EOS 3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나는 캐논에서 AF 싫다, 필름 카메라 쓰는데 나는 이 수동으로 일일이 맞춰야 된다 그러면 FD 마운트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수동 렌즈 FD를 써야 되면은 바디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뉴 F1 바디하고 T90 바디를 난 추천을 해드린다. 하지만 디지털에서 쓰고 있는 렌즈 EF 마운트는 FD 마운트이기 때문에 호환이 되질 않는다. 물론 어댑터를 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쓰는 거는 성능이 100% 나올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AF도 쓰고 싶고 디지털도 쓰는데 필름으로 쓰기 원한다? 그랬으면 EOS 1V가 마지막 바디이고 또 의미 있는 바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니콘의 마지막 버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고 가격이 75만원, 80만원 사이라면 깨끗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더 싼 것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고 잘 만들어진 카메라다. 무엇보다도 저번 시간에 F6를 할 때 신뢰도, 그 다음에 뭐 믿음직스러운 거, 완성도의 최고 카메라고 말했듯이 EOS 1V도 똑같은 말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튼튼하면서 고장률이 적은 신뢰도를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카메라. 최고의 캐논에서 마지막 버전이지만 기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의 카메라가 EOS 1V가 아닐까 송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포토 아카데미 153에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 고민을 해보겠다. 그 송보가 추천하는 중고 상품. 여러분들 지금 포토 아카데미 153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그 카메라 오프라인 매장, 카메라 오프라인 매장을 슬슬 돌아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중고 카메라나 렌즈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괜찮고 이상이 없는 카메라들을 제가 저희 카페에 송부 추천 중고 상품이라고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중고 카메라라는 게 저희가 2주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나 렌즈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볼 줄 알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한 거. 사는데 뭐 후기 매긴 거나 아니면은 뭐 기능적으로 광축이 나갔다라든가 뭐 셔터 스피드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회로가 나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장에서 알고서 팔기도 하지만 후기나 이런 거를 모르고서도 팔 수 있거든. 그거를 제가 미리미리 모든 매장을 돌아다닐 수는 없고 일단 제가 잘 아는 매장을 슬슬 다니면서 연계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고 있거든요. 점검했다라는 거는 표시를 해갖고 링크를 걸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거기에 써있는 가격은 제가 정하는 가격은 아니고요. 메이커에 올라와 그 오프라인 샵에 올라와 있는 가격을 그대로 적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문의라든가 결제에 대한 문의는 그 매장하고 직접 하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중고 카메라와 렌즈를 믿고 구입할 수 있게 그거를 대신해서 제가 그냥 먼저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 또는 이상이 있는 것들은 이러이러하니까 문제가 좀 있지만 쓰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걸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또 그만큼 또 가격을 좀 싸게 사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올려드리긴 할 텐데요. 저도 그게 일일이 하나하나 매장을 다니면서 점검해야 되는 게 시간적하고 환경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조금씩 다녀보면서 하루 하나든 두 개든 한번 될 수 할 수 있는 데까지 얼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점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이드가 되드릴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 아닌 광고를 좀 했고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디 오늘 어때? 이거 저번 시간에 F6를 봤고 오늘은 EOS 1V를 봤잖아. 물론 캐논하고 니콘이 지금 카메라 시장을 양분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 그치. 메이저 브랜드란 말이야.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80년도 후반부터는 이 두 카메라가 양분을 하다시피 하고 끌고 가고 있는데, 물론 특성들이 달라. 셔터 조리개 조리개라든가 뭐 포커싱 돌아가는 것도 다 반대야 캐논하고 니콘이. 근데 어떤 거 같아? 얘 보니까. 캐논은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난 캐논을 많이는 안 써봤어. 캐논 EOS 5 잠깐 썼었어. EOS 5 좋은 카메라. 필름 카메라 EOS 5 잠깐 굉장히 썼었는데 좋은 뭐 느낌은 괜찮았어. 아니 원은 안 써봤어. 나 안 써본 걸 써봤다고 그럴 수는 없고 5 써봤는데 그게 좋으면은 이게 더 상위 기종은 당연히 낫겠지. EOS 5는 예전에 이제 사진학원 사진과 관련 사진하고는 교과서적인 카메라였지. 한 3개월 좀 썼나 그랬던 것 같아. 너도 니콘을 많이 썼지? 뭐 그랬어. 나는 뭐. 그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뭐 그건 뭐 누구 다 틀린 거고. 근데 나는 이렇게 캐논을 쓰다 보면은 캐논은 캐논대로의 맛이 딱 있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 뭐 니콘 바디가 뭐 역시 바디 니콘이다. 난 느낌 좋았어. 그런데 뭐 이게 더 상위 좀 당연히 좋겠지. 5 괜찮게 썼어. 멋진 카메라야 얘도.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EOS 1V. 마그네슘합금이고 금속 재질이라 굉장히 단단하다. 난 이게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캐논에서 나온 EOS 1V HS죠. 배터리 그립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캐논 쓰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볼 만한 필름 카메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좀 아쉽죠. 이게 2000올 5월에 생산을 중단한다고 캐논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니콘에서는 F6가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캐논에서는 필름 카메라로서 EOS 1V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똑같은 얘기지만 기념비적인 카메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카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잠을 자긴 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틀고 자는 게 옳은 건지 창문을 열고 자는 게 옳은 건지 오래간만에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구였습니다. 네, 보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